이 요리 페이조아다라는 음식인데요. 콩을 주 재료로 만드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입니다. 페이조아다에 쓰이는 콩은 한국의 서리태와 달리 알이 마치 팥처럼 작다고 합니다. Nos finais de semana a gente reunia com a família para comer todo mundo junto. 다양한 고기와 채소를 볶아 콩과 함께 뭉근하게 끓여내는 페이조아다. 과거 노예들이 콩 찌꺼기와 돼지 부속을 한 대 넣고 끓였던 걸쭉한 죽 형태 음식에서 유래했는데요. 당시엔 돼지 내장과 혀, 꼬리 등 요리에 잘 쓰이지 않던 재료들이 들어갔었는데요.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은 브라질 사람들의 자부심까지 깃들어 있습니다. 페이조아다를 이을 두 번째 요리, 주 재료로 쓰이는 가루의 정체는 바로 길쭉한 고구마와 같은 외형을 가진 카사바입니다.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튀김이나 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흔한 식재료인데요. 처음 봐요, 저는. Geralmente eles compram pela internet. E às vezes até mesmo os familiares eles mandam do Brasil para a Coreia. Então é um pouco difícil, mas você acha sim a farinha da mandioca. 이 카사바 가루에 케일을 더해 브라질 가정식의 별미 파로파를 만들 계획인데요.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. 어떡하지? 아, é porque não tá molhado. Tá diferente, né? Tipo amassar a gordinha, né? 파로파에 쓰이는 카사바 가루는 완전히 건조된 상태여야 하는데요. Você liga para ela? Então tá. Vamos ligar para ela. 역시 이럴 땐 엄마죠. É agora. 네, 그렇죠. 이럴 땐 친정 엄마 찬스죠. 과연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? E a gente precisa fazer farofa. Só que eles trouxeram, a gente achou farofa úmida. Você vai pegar o guardanapo e daí você vai colocar alguma parte da massa no guardanapo. E você vai enrolar em torno para tirar toda a água. Entendi. Para tirar a umidade. Para tirar a umidade? 물기만 제거해주면 문제 없다는 어머니의 꿀팁. 자, 바로 실행에 옮겨봅니다. 젖은 카사바 가루, 심폐소생 가능할까요? 와, 진짜 물기가 나오네요. 오. 장모님의 말이 맞네요. 예, 역시 경험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조리 방법은 간단합니다. 카사바 가루에 채썬 케일을 넣고 볶아주기만 하면 끝인데요. 함께 볶아내는 부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. 독특한 식감이 입안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브라질 가정식 별미 파로파 완성!